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생각보다 많은 집주인과 임차인 분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헷갈려 하십니다. 두 상품 모두 전세 사기 피해를 막아주는 허그의 보증 상품인데요. 두 상품은 누가 가입해야 하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과 임대 보증금 보증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허그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리고 임대 보증금 보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가입할까 부분인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제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임차인이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대부분은 다 가입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임대 보증금 보증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인 주택 임대 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고요. 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임대 사업자로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만약 그 과태료가 3천만 원 초과한다면 3천만 원까지만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럼 주택임대 사업자는 누구일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보신 대로 두 가지 사업자를 모두 다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특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이건 시군구청,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이건 세무서, 여기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 표 보시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증 대상 주택입니다. 어떤 주택을 가입하는 거냐 부분인데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여러분이 빌라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이러한 주택이 보증 대상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가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용도상에 건축물 대장에 용도상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가입이 안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그 주택의 용도가 무엇인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되니까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이것 외의 용도라면 보증 가입이 안 되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부분인데요. 보증 대상 주택은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서 보증 대상 주택은 뭐냐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니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주택들이겠죠.
먼저 민간 건설 임대주택, 두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제18조 제1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 가지고 전체를 다 임대하는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것도 100호입니다. 100호 이상의 주택을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임대할 때는 반드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이 임대사업자가 시작이 될 때, 그 제도가 시작이 될 때부터 있던 내용이었는데, 2020년 8월 18일 날 새롭게 추가가 됐죠. 이 네 번째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제외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민간 임대, 여러분 뭐 지금 현재 4년이죠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지금은 10년입니다 과거는 8년이었고 예. 자, 이 네 번째가 들어오면서 일반적인 임대 사업자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커진 거죠. 예. 기존에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위험한 주택, 직접 본인이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통째로 분양받아가지고 전부 다 임대 주거나, 아니면 100개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좀 개수가 많으니까, 위험도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임차인들의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까봐 이렇게 보증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였는데 2020년 8월 18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 외에 일반적인 그냥 집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고 있는 이러한 임대사업자 분들도 반드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보증금액입니다. 얼만큼 이 허그가 보증해 줄 거냐인데,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만큼만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한도는 또 뭐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이게 지금은 90%입니다. 이 90%는 올해 5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새롭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신청하면 그때 90%고요. 이전에는 100%였습니다. 예. 그리고 갱신할 때도 지금 현재 100%고요. 하지만 5월 1일부터는 90%입니다. 여기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 그러니까 선순위 채권은 뭐냐면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보다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보다 먼저 변제가 되는, 그러니까 순위가 앞서 있는 그 채권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주인이 대출 받았다면 그 저당권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 보증한도인데, 그 금액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만큼만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임차인 분들이 꽉 채워서 다 신청합니다. 굳이 일부만 하진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보증금액인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전체 금액입니다. 전세라면 전세금액 전부를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은 이제 허그의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충족하면 주택가격의 60%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택가격의 60%까지는 경매나 공매 넘어가도 크게 임차인이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선순위라면. 그래서 그 금액을 뺀 금액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때 단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빼고 나머지만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차인이 동의해줘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때는 임대보증금 전체를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보증조건입니다. 우리가 보증조건, 보증요건 그러는데,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첫 번째, 신청하려는 주택, 그러니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살려고 하는 그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 임차인이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일 것. 이게 과거에는 100%였는데 이게 90%로 강화됐죠. 언제부터? 올해 5월 1일부터. 선순위 채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증신청인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나중에 이 집이 경매나 공매 넘어갔을 때 임대보증금, 전세금보다 먼저 변제가 되는, 순위가 앞선, 이런 것들을 선순위 채권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저당권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것, 90%를 초과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90%는 올해 5월 1일부터 신규로 가입할 때 인정되는 거고요. 만약 갱신보증이라면 이때는 올해까지는 100%입니다. 하지만 갱신보증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담보인정비율이 90%로 더 줄어서 강화된 인정비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선순위 채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주택가액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택가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가격과는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 것. 만약 주택 산정 가격이 1억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 한도가 90%니까 9천만 원이죠. 그 9천만 원이 주택 가액입니다. 그 주택 가액의 60% 이내일 것. 그러니까 주택 산정 가격이 1억이면 주택 가액은 90%니까 9천만 원이겠죠. 그 9천만 원의 60%면 5,400입니다. 5,40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5,4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 이러한 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이제 단독이나 다중, 다가구는 그 안에 가구 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선순위 채권만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지금 전세계약 체결하고 들어가 살려고 하는 임차인보다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다 더해가지고 80% 이내일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80% 초과한다면 가입이 안 되겠죠. 이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기간이 8개월이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반드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보증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당해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하겠죠. 그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이건 어디서 봤죠? 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도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임대보증금 보증은 주택 가격의 60%입니다. 주택 산정 가격의 60%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가격이 아닌 주택가액의 60%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임대 보증금 보증에서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차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100% 이내일 것. 앞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인정을 해주죠. 하지만 임대 보증금 보증은 90%가 아닌 100%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가입 조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다 임대 보증금 보증이 조금 더 쉽긴 합니다. 또 완화가 되어 있죠. 이번에 그 5월 1일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서 담보 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줄었을 때 이 임대 보증금 보증도 같이 주는 건 줄 알고 임대 사업자분들이 되게 걱정 많이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100%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도 올 7월 달에 좀 이렇게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이 100%가 90%로 줄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100%입니다. 가입 조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임대 보증금 보증은 만약에 부채 비율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차 보증금, 전세금이죠. 이걸 합한 금액입니다. 합한 금액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요. 다만 그 1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담보물을 제공하는 거죠. 담보를 제시하면 그때는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 대상 주택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예, 위반 건축물은 안 됩니다. 기타 공사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도 보증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것 외에도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이하야 되고요.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하고 날인된 그 전세계약서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신청기한도 있어요. 만약에 신규 전세계약이라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보증가입을 신청해야 되는 거고 만약 갱신전세계약이라면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그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해야 됩니다. 절반이 지나고 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증발급일 기준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이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 등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임대보증금 보증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말소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권의 제한사항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집주인 소유일 것.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 그 집의 주인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외에도 기타 세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허그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가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임대보증금 보증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세부 요건은 허그 홈페이지에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주택가격, 이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표에다가 설명 안 드리고요.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KB시세나 부동산테크시세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만약 앞에 것들이 없다면 그때 감정평가금액을 사용하는 거죠. 예전에는 감정평가금액이 있다면 이걸 가장 1순위로 했는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앞에 것들이 없을 때 감정평가금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거 140%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들이 없으면 그때 감정 평가 금액을 쓸 수가 있는데, 약간 다른 건 앞선 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는 감정 평가 금액의 100%를 인정받았는데 연립 다세대 이것은 감정 평가 금액의 90%까지만 주택 가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단독, 다중, 다가구 보실 텐데요. 역시나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 140%를 곱한 금액 이것들이 없다면 감정 평가 금액을 쓰는데 감정 평가 금액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처럼 감정 평가 금액의 100%를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 금액은 감정 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감정 평가일로부터 3개월 지나지 않은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6개월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좀 강화돼가지고 3개월로 단축이 됐다는 것 임차인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서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아니면 시세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순위를 좀 바꾸려고 정부가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이걸 무조건 1순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건 아닙니다.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을 비교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임차인, 집주인 그리고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